알파 공약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의 최병진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알파 공약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신성통상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불안정한 가운데 야간 선물 또한 나스닥 지수가 2.5% 정도 급락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우량주 또한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현재 상황에서 방어주격 성격의 종목이 어떤 게 있냐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신성통상이라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실적 발표 시즌도 피할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모아가면 좋을 종목이다라고 말씀 먼저 드리고 간략한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은 과거에 니트, OEM 방식으로 니트 의류를 수출했던 기업이고요. 최근에 들어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루면서 탑10이라는 브랜드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보편화되었고 신뢰도를 얻으면서 매출이 굉장히 증가하였고요. 이 외에도 올젠이나 정장 의류인 지오지아 등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한 이 회사의 규모가 생각보다 크거든요. 한 13개의 종속기업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매출액만 본다 하더라도 1조 이상을 한번 1조 이상을 나타내는 1조 클럽의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성장성 있는 기업과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한 부분들을 생각해보자 말씀드리고 그리고 실적 관련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이 결산일이기 때문에 지금 12월 달까지 실적을 보았을 때 6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올해 결산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매출액이 1조 4천억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이 1,300억 이상을 기대를 하면서 지금 리오프닝 시대에 맞춰서 니트나 이제 의류 이외에 여러 가지 제품들의 보복 소비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굉장히 박스권 매직 구간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러한 종목들은 3월달 실적 시즌 사업보고서가 어느 정도 제출이 마무리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 기업의 탄력성이 더욱더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세력들 또한 지금 실적 시즌 이 기업은 6월달 결산일인데 실적 시즌 12월달 결산일 기업들의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박스권 형태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과거의 이 종목은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한 수혜 기업으로 변동성을 크게 나타냈고 테마성 흐름도 보였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4,000원 부근도 돌파했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대 자체가 박스권 형태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긴 해요. 하지만 지금 추세 자체가 이제 상방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불안정한 장세에서는 이렇게 성장성 좋은 기업과 단기적으로 확실한 테마가 있잖아요. 리오프닝 관련한 부분 그리고 위드 코로나 관련한 부분을 이용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의 불안정한 장세에 저가 매수의 기회로 찬스로 한번 삼아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현재 구간대에서 이제 시장 상황을 좀 감안을 해서 단기 목표가는 좀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4,000원 부근 잡아드리고요. 중기 목표가는 4,800원.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길게 잡아드릴게요. 추가 매수 고려를 해서 2,500원 부근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신성통상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최병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